자, 오늘도 추가 하락이 있다가 회복을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거의 고가 마감을 했네요. 환율은 지금 살짝 오른 상태고, 크게 걱정할 편은 아니지만,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또 여기까지, 1200원 중반대까지 또 올라오겠죠? 자, 수급은 외국인 오전에 계속 매도였다가, 포지션은 좀 바꿨습니다. 콜은 더 양매도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그리고 기관은 양매수, 개인만 콜옵션을 일부, 금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 개인이 현물 좀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좀 샀네요. 자, 대형주 위주로 샀겠지만 일단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좀 혼조해 있는데 오늘은 ICD가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편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한 요때 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원래는 여기서 살려다가 좀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따라잡으려다가 다시 또 눈치 보다가 내려오길래 여기서 일부 샀는데 아주 적은 금액 한 100만 원 정도 샀습니다. 조금 더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 이 구간을 단기 이탈한 거죠. 여기서 보면 단기 이탈을 했습니다. 다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래량이 별로 없이 쭉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볼 만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블린저매드 백선 보면 여기서 한번 터치 그리고 여기서 쭉쭉 이탈을 했죠. 힘없이 너무 많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월봉상 보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을 장기 추세를 만들어 본다면 일단은 여기 바닥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 때 추가 하락이 있었으니 한 여기 이 정도로 좀 바닥을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장기로 추세는 또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는 바닥권이지 않을까 싶어서 편입을 했던 거고 또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한요 정도. 한 9,000원대까지. 시장이 좀 내려간다면 그때는 다시 또 주워 담아야겠죠. 종목 수급은 뭐 나쁘진 않고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오늘 드리머스 컴퍼니도 반등이 조금 나와줬고 자 괜찮은 자리죠. 다만 볼륨점은 120선에 닿았으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 KPF 뭐큰 변동은 없고 오늘은 윈스가 좀 내려온 것 같고요. 얘도 좀 조정이 있네요. 나머지 화학 자, 창투주 DSC 인베스트 ADT넘 인베스트 안, 여기서 안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 가네요. 얘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털렸는데 이 가격대에서 2.5배 많이 올랐습니다. LG전자도 괜찮고 MC넥스도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수산중업은 반등이 또 살짝 나오네.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한국가스공사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SY가 조금 변동폭이 크네요. 이런 종목은 쉽지는 않으니까 평균 가격대 한 4천 원 미만의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GL팜텍이 등락폭이 좀 크네요. 오늘은 또 아톤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이어주고 있고 이 종목도 몇달 전에 5, 6개월 전에 요때쯤 요때였나 요때쯤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이때 잡지는 못했거든요. 잘 가네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5, 6개월 쯤 그러면 요쯤이겠죠?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폭락 이후에 반등 횡보하는 종목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 이걸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파란불 보이는 종목들은
금리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뒤늦게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있는 종목들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종목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포트 구성은 어느 정도 다 해놨고, 대부분 빨리 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중장기로 보는 종목들이라서 좀 오래 좀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별로 이동이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ICD처럼 쭉 밀려왔어요. 쭉 밀려 내려왔고 지금은 많이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와이마켓 코리아는 11,050원 정도가 제 평단가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위아래로 오르락내릴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SNK 폴리텍 별로 가지도 않았네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월봉상 바닥에 있는 종목,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들어올리는 종목들. 쉽진 않겠지만,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수급이나 실적은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머큐리는 5G 관련주고, 자회사가 아이스비전이죠. 아이스비전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실적이 나쁘지만 않다면 이 종목도 바닥을 좀 견고하게 좀 다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JYP는 다시 또 반등을 이어주고 있고, KG동부지는 어떻게 됐죠? 자, 이 종목은 여기부터, 이 구간부터, 사보, 아니, 이 구간이 아니죠? 이 구간부터 사봐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장기평선, 여기 구간까지 더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많이 내려왔네요. 자, 볼린저 밴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깨지면 조심하셔야겠죠. 바닥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은 괜찮은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거래량 들어왔는데도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다만, 업황이나 실적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보안 관련주도 이미 드림 시큐리티나 드림? 이건 무슨 종목이죠?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도 많이 조정이 들어와 있고, 라온 시큐어 보안 관련주가 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보안 관련주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많이 내려왔네요. SSR도 많이 내려온 자리. 6,500원에서 6,200원. 여기 사이는 사와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구간 조금 이탈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캔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요즘은 그런 패턴이 잘안 보이는데, 시장 변동폭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얘도 곧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래량이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좀 가겠죠? 지켜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계속 추적을 해보고, 계속 한두 종목씩 편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FST 종목도 요 추세를 한 번은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이 추세가 꺾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잘 타이밍을 보셔야 될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도 반등을 이어주고 있고, 알서포트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좀 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 오늘은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대북주도 SY가 좀 많이 밀렸고, 현대 코퍼레이션, 자, 많이 내려왔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북주도 유심히 보셔야 될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화성별거, 그리고 아난티 어디 갔나요? 아난티도 많이 올라서 내려왔네요. 자, 지금은 다시 관심을 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철도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내려왔네요. 대아티아이. 자, 대북주를 다시 관심에 둬야 될 시기가 온것 같네요. ESG 관련주도 LG이노텍은, 와, 이 종목은 엄청 잘 가네요. 대형주인데, 이 체면 많이 떨어져 있고, 가스도 한번 쭉 치고 올라갔더니, 지금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왔고요. SK 하이닉스, 단기 많이 올라왔네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 관련주. 대형주도 ESG 관련주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ESG 관련주도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일단은 종목들은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OLED 관련주나 아니면 금속석유는 지금 살짝 조정이 있는데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 구간에 내려오면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5G 관련주도 곧 내년쯤이면 6G도 소식이 나오겠죠.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보험주는 어떻게 됐나요? 많이 내려왔네요. 현대해상 또 내려왔다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고. 삼성화재는 마침 또 내려왔다가 얘도 많이 단기간에 많이 내려와 있군요. 현대해상 수급이 최근에 개인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밀렸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 좀 주구장창 팼네요. 삼성화재도 외국인이 좀 주구장창 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을 보시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거나 연이틀 2, 3일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신용을 보자면 신용 풀인 종목들이 여전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폭락보다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하락하는 추세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이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고 코스피를 보면은 살짝 애매하긴 하죠. 여기서 돌파를 해서 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우 상향 패턴을 만들 것인지 코스피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서 일단 맞고 떨어졌고 우하향하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종목들이 오늘 살짝 반등은 나와줬는데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와준 건 아니고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보면 한40% 정도는 파란불이네요. 여기는 또 빨간불이 많고 또 여기는 또 빨간불이 또 많고 여기는 석쇠 있죠. 대부분 좀 빨간불이 많은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급등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몰라도 자, 윈스처럼 이런 종목들처럼 단기 급등이 조정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정이 깊어지면 또안 됩니다. 자, 이 추세를 또 이어가야겠죠. 여기를 또 깨트린다면 15,0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수급은 이 종목도 개인이 최근에 많이 올라탔네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외국인 매도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수급이 조금 뒤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주중에는 조금 더 지수가 올라와줬으면 좋겠네요.